과거가 너무 더러웠고, 또 온천에 알려져 있으니까 그게 많이 부담된다는 건 나도 알지. 근데 너가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너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 아, 근데 오빠, 나 진짜 모든 걸다 걸고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오빠의 과거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 그건 확실해. 근데 이제 내가 말할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이제 방송 외적인 모습들이 오빠가 좋아하지 않을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야. 뭐 내가 갑자기 밤 담배 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야. 그 나는 모습이 뭔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가 얘기해 그래서 봐. 좀 약간 지금은 내가 막 까불고 약간 걸리는 네가 걸리는 모습이 뭔데? 얘기해 봐. 내가 들어볼게. 그거를 내가 방금 말했잖아. 이게 나는 되게 바이브 자체가 되게 우울한 바이브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빠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아갈 시간도 없었잖아. 난 그걸 말하는 것뿐이야. 대체 뭐 때문일까? 무슨 모습일까? 그거를 내가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는데 자꾸 오빠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내가 할수 없는 거지. 무슨 모습이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지영, 많은 걸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그 정도까지 그러진 않대 나는. 난 단순한 사람이야. 형이 사적으로 주영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만나다가 주영이의 색다른 면을 보고 실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주영이 좀 알아가자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알아가자는 거지. 근데 이제 아니, 서로 모르잖아. 사적으로 알아가자는 거야, 형. 그러니까 딱 그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나는 방송에서만 다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지. 사적으로 진심이기 때문에. 근데 오빠는 사적으로 난말 못해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마음은 그럼 이게 있는데 가짠가 이런 서로 거지. 겁이 너무 많다. 겁에 지배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한다. 저 말이 정답이다. 방송 외적의 모습을 형이 잘 커버해줄 자신 있으면 고백해. 나 일단 주영이가 하는 대한민국은 주영한테 빠졌고 지도 좋아하니까 너도 빨리 확신 줘라. 이거임 키우키우 알아가는 과정 스킵하고. 전마는 찐따야. 사적으로 더 서로 알아가보고 지금 마음이랑 똑같은지 보자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쵸. 주영, 한잔해. 오빠. 제발 한잔해. 근데 미안한데 너나 따르고 한잔하자고 해. 얼음 많이 넣어. 됐지 그러면? 주영, 나 상남자야. 상남자라고 나 술을 막 많이 먹고 이게 식상남자야. 아니 상남자가 술을 많이 먹는 게 상남자가 아니야. 너 나를 대체 뭘로 본 거야? 너 상남자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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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샷 하면 정 떨어질 것 같아. 하지 마. 입만 찔끔해 봐. 진짜 그럼 되게 사랑스러울 것 같아. 그럼 원샷 해줘. 알았어.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조금 세게 쿨리야, 해. 내가 보기엔 한 걸음만 떠들면 어라. 된다. 그러니까 귀여워. 오빠, 왜 이렇게 귀여워? 내 가방이 더 귀엽다. 말 돌리지 마. 귀엽지. 네가 귀여워. 코트는 그냥 우결 찍고 유튜브 조회수 빨려는 거다. 이 말이라는 진짜? 근데 것이다. 오빠가 우결 찍어서 조회수 빨수 있는 내가 그 그릇이 되면 해보자. 난 솔직히 약간, 난 진짜 약간 소심한 건데 말해줘? 난 솔직히, 나 홍현희님을 진짜 좋아하거든? 내 약간 인생 약간 모토야. 근데, 주영, 아이씨, 조용해봐. 근데 내가 살 개인 찌거나서 홍현희 얘기를 두려움이 많이 듣는단 무릅쓰고 말이야. 진심을 오빠도 살 쪄봐서. 고백했는데 자꾸 간을 보시네요. 그러니까 오빠도 살 쪄봐서 알잖아. 다시는 뭔가 살인 피의식이 시키지 많이 마라. 생기잖아. 그건 취소시킬 거라. 솔직히 인정? 난 많이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오빠한테 좀 이제 도움이 못 된다고 난 생각을 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더 예쁜 분들이 많을 텐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살이 조금 많이 쪘어. 12kg 쪘거든, 한 5개월 만에. 개 같은 거칠이 하지 말자. 난다 진심만 말하고 있어.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한테 와닿지 않아. 그럼 아닌 거지. 들을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살 때문에 많이 낮아졌어, 내가.
그래서 너무 힘 약간 그게 힘들어. 이걸 내가 하나씩 밀어낸다고 하기엔 말이 안 돼. 난 진짜 너무너무 진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아시발 사격. 말 천천히 할게요. 저 원래 말이 빨라요.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저 나를 지켜봐줘. 그대 나의 선물이죠. 이제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My love. 답가해줘. 음방의 어메야. 음방의 어마이야.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아, 감 존나 귀여워. 그니까 이씨발 진심을 보여주려고 해도 감 존나 없네. 내가 너 노래를 나오냐? 내가 너 노래를 안다는 것만 지금 상황에 하는... 딱 맞는 노래 그거 아니야? 뭐?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이제 몰래 아파하지 말고. 근데 진짜 타임 미안. 이 노래 뭔지 몰라. 나 이 노래 뭔지 몰라. 몰라도 돼. 가사를 집중해. 모든 걸 줄게요. 나는 내가 왜 이 비가를 했냐면 내가 그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야. 근데 네가 딱 이게 산통을 깼어. 어휴. 항상 혼자 살아. 주영. 왜? 다람? 나 어지러지래. 오빠. 응? 그거 불러줘. 뭐? 그 뭐지? 그 뭐? 그지? 안녕 사랑아. 제발 전남친 작품 좀 그만 나에게. 뭐 정우준? 아 박효신이야 왜? 작가 바뀌었어. 에? 작가가 바뀌었던 거야? 제발 전남친 작품 좀 그만 나에게 하라 그래. 나 그때 되게 자존심 상했어. 진짜? 그럼 오빠 그거 불러줘. 횟집에서 떠오르는 기억 쉽지 않겠지만 할 때 너무 마음 아팠어. 너 뭐 장난 오빠 그 브라운 아이 솔 아까 뭐였지? 그 추억 뭐지? 주영. 그 뭐지? 주영. 또 이렇게 정치지. 근데 연애의 끝은 결혼이잖아. 뭐, 뭐지? 맞지? 그 노래? 그 노래 뭐지? 어. 근데 주영 어머니 아버지가 응. 나에 대해서 검색하면 난 개쓰레기. 그러면 말할게. 그저 인간 쓰레기인데 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근데, 잘 보일 자신이 없어. 근데 이 지랄 솔직히 그건 내 과거 얘기하고 뭐하고 해도 근데 이미 오빠, 무명으로 물론. 운전한 거는 도저히 상세가 안 돼. 나 개쓰레기라서 그래, 물론 존나 세긴 해. 오빠 다가가기 힘든 것도 있어. 그래 오빠 존나 세긴 해. 좀 이상한 과거를 갖고 있긴 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다가와달라고 했던 거야. 이기적이지만 근데 이제 오빠 기준이잖아 그게. 내 기준? 나는 이제 나 여잔데? 결혼까지 생각했네. 7년 동안 어쨌든 내가 어쨌든 뭐 BJ분이랑도 한번 만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너무 다 알잖아. 내 입장도 똑같은 거야 오빠. 그러니까 오빠랑 나랑 이거는 같은 상처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든 과거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네. 똑같아 오빠. 비영신. 이름 비영신. 키우. 그러니까 귀여워. 내가 그런 거 생각할 만한 나이야 여러분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나 나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나보다 못나. 오빠가 나보다 과거가 더러워. 수입하게 어쩔 수 있어. 어떻게 이래?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고. 그냥 나도 주영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도 최선을 어필하겠지만 너도 할 수 있겠어? 도와줄 수 있어? 미안한데 최선을 어필을 너가 일단 나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나한테도 안 해놓고 무슨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있어? 준 보스가 너야? 그 다음에 진짜 보스는 어머니 아버지야? 어머니 아버지가 방해한 그래 그 어머니 방해... 아버지는 아니지 따로지 우리 엄마 아빠 반대하시면 나 어떡하니? 주영이한테가 먼저지. 이런 비영신. 와 근데 비영신은 어떻게 비영신 나오게 한 거야? 쫀당. 말 들리지 마. 아 이건 아까 전부터 궁금했어. 오늘 나 결판 낼래. 아
이게 너무 급해. 아니 솔직히 진짜로 나 찐으로 있잖아. 내가 뭐 따로 만난 적이 있으면 존나 이거 진짜 개 진작에 받아들일 수 있거든 오빠? 근데 아까 내가 오빠 그 하이티비니까 간 거 얘기한 것도 내가 결국에는 오빠가 뭐 사적인 얘기 왜 해?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내가 그거 오토바이 탄 거 유튜브 나 하고 싶어서 영상 다운받고 싶어 이렇게 말해서 된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내 기준엔 너무 방종적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주영. 순서는 진짜 막말로 이렇게 만나서 안 맞으면 어쩌려고 저러냐.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이 오빠 내 말이 오빠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냉정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뭐냐면 나는 오빠가 원하는 오빠가 지금까지 해온 연애처럼 그런 뭔가 진짜 누워서 영화만 보는 연애 못해. 방송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주영님 밖에 없다 코피언.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 볼 상황들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 결판됐다는 게 존나 개소리지 않을까? 누워서 그러면 넷플릭스 보는 연애가 싫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봐도 돼 좋아. 근데 나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오빠한테 매력을 느낀 게 오빠가 나를 되게 좋은 여자처럼 만들어준 게 너무 고마웠거든? 그래서 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방송을 그러니까 오빠에 비하면 존나 좆밥이지만 내가 방송을 7년을 하면서 6년간 한 번도 이틀 연속 휴방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께 말할게요. 그러니까 7년 방송하면서 6년간은 한 번도 이틀 연속 휴방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연도 청라에 와서 엄청 많이 휴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좀 나를 화이팅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진지하고 신중하게 만나고 싶다잖아. 방송 끄고 둘이 얘기해. 태우야 졸리지? 직구 내고 방종하자. 시청자 그래. 방종하재. 생각해봤어. 귀여워. 오빠 근데 힘들면 자.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내일도 있는데 뭐. 코트는 직구 야외일인데 주영아 괜찮냐? 직구 야외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직구 주영이는 이미 다 충분히 표현하고 또 더 하고 있는데 그래 내 말이 이런 비응신 이런 비응신. 그러니까 직구 야외 1이라면 이거를 집 7? 야외 3으로 바꿀 수 있겠냐라는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난 네 강아지 산책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를 못하잖아 애초에. 그럼 나도 누워서 넷플릭스만 보고 싶지 않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저런 침대 싫어해. 나 똑같아 오빠. 그러놓고 왜 나랑 잘 되고 싶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극혐인 것 같아. 시청자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병신 새끼 같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지금도 난 이런 생각 든다? 시청자분들이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나 심신미약 주장할래. 저 씨발놈들은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새끼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오빠 잘 알아. 내가 무조건 방송적으로 얘 이용할 것 같아? 여러분? 아 그건 아니야. 나 따지고 나도 이용해서 얘기하, 내가 줄 거 없어요. 나도 얘기한다면 충분히 나 방송적으로 얘 이용하려고만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줘. 그래 그거 미안한데. 아니야. 오빠 오해하자. 피해식 뭐야. 그런 거 아니야. 사람형 병신 만드는 그것 좀 그만해. 나 솔직히 술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판단력 살짝 흐트러졌고 그래서 좀 극혐 발언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의 옆에 앉혀놓고 얘기할 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연기하는 거라고 해줘 제발. 조금만 들어줘 나에 대해서. 오빠,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줘. 내 편 들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씨발 새끼니 개새끼니 욕 좀 그만해! 나 이 생각까지 들어. 이제는 무슨 생각까지 드는 줄 알아? 아 제발 이 오빠가 아 이 오빠가 제발 이거 다 진심 아니고 연기고 다 그냥 존나 섹스에 못 발라서 이지랄 하는 거다라고 약간 그 생각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니까 이게 진심이랑 나 힘들 것 같아 오빠. 그 진짜로 차라리 이게 오빠가 색도돼지여서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랬으면 좋겠어 오빠. 나 주영. 너무 힘들어 오빠. 이게 진심이라면 나 솔직히 힘들 것 같아. 주영 나 색도 코트 발언 인정하는 게 계산책도 척척 안 하고 말하는 거잖아. 코트는 진심이라니까. 순방지축 문담피는 지옥 가고 주님이 오셨네. 그래서 주영이 만나면 집에 왜 우대오 되냐고.
5대5까지 안 바래. 7대3만 돼도 돼. 근데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인데 아까 바로 딱 말하잖아. 강아지 이래 이러잖아. 그래. 강아지 목줄을 잡고 내가 어떻게 걸어다녀. 나 시도해본 적 없어. 알았어. 너희 집에서 강아지 냄새 나는 거 나 이해해. 미안한데 강아지 냄새 안 나. 우리 집에 온 사람들 강아지 냄새 안 난다고 좋아해. 오히려 좋아. 응. 우리 집에 와본 BJ들 다 우리 집만큼 깨끗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으면 네가 먼저 다가오면 난 진심일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내 안 좋은 이미지 내 몸뚱이 다 감당할 수 있냐고. 나도 그 말이야. 내 얘기 해줘서 고마워. 나 지금 솔직히 좀 진짜 뇌가 안 돌아가. 나 지금 뇌 과부하 됐어. 얘 지금 나를 너무 이겨가고 있어서 내가 진짜 나 너무 씨발 술 내 대변 좀 해줘. 진짜야. 나 너무 답답해. 나만 병신들 가는 게. 진심인데 시청자들은 비난만 하네. 이번 주 전체 휴방하면서 멘탈 케어하죠. 시청자들도 이해할 겁니다. 네. 내 마음 좀. 주영아 답답하다. 코트 지금 너게 좋아한다고. 읽어줘 내 마음 좀. 단순하게 좀 가자. 내 마음 좀 읽어줘. 제발 병신 만드는 거 좀 그만해. 웃겨서 술 못 먹네. 오빠 도와줘. 고영 정신 차려. 나머지 얘기는 우리 따로 얘기하자. 우리 다른 얘기하자.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 짜증나겠다. 우리가 사적으로 한 번만 얘기해보고 얘기하자. 어때? 다음 방송은 우리가 사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알겠는데 주영이 너 귀엽다 이런 표현도 제발 사적으로 만나서 해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오빠. 왜냐면 사람들도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나눠서 생각이 다르잖아. 방송 표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100% 이럴 것 같아. 오빠 고생했어. 솔직히 이럴 것 같아. 주영아 고생했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그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하지 말아줘. 그럼 너가 먼저 방송 꺼지면은 넌 원래 안 그래 오빠. 오빠 일로 와봐. 야고 나 좀 데리고 가서 얘기 좀 해주면 평생 돼. 이렇게 살아서 날 방송 꺼지기 전에 섹시 잔나고 보여주겠죠 오빠 지금 상황이면. 내가 맞춰가는 연애는 절대 안 해. 이렇게 하자. 아뮤소 듀엣 하면 사귀는 걸로 안 하려면 방송 꺼지 내라 어때? 아니 저 남한테 피해주는 거니까 그래. 애새끼인가 봐. 그래 고민이 되네 오빠. 근데 나는 하나만 얘기해줄까? 나 진짜 음악적으로 건조가 되게 심하거든? 근데 내가 이걸 꺾은 적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지금 서른 살인가? 13년 음악을 했는데 이렇게 건조 꺾은 게 약간 인생 최초라고 봐도 약간 과장이 아니야. 옛날에 솔직히 오빠가 아니었다면 곡 이틀 전에 바꾸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진짜 화냈을 거야. 나야 대야 선택해. 이 난리 나온다. 고집불통 이골 수련. 태훈아. 오빠. 아니 집에 처박혀 있는 히키코모리한테 나랑 사귀려면 세상에 나가야 해 하면 생각 존나 많아지지. 그래. 근데 그 생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네가 더 다가가고, 많지도 않잖아. 네가 안 나가 이러잖아. 그게 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난 못 다가가겠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나가려고 입에 또 붙였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딱 그거야. 내가 나가자가 아니라 못 나가 이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하니까 해서 입도 닦아주고 그러니까 심쿵이 돼. 너 오빠 이게 심쿵이 진짜 찐으로 됐어? 난 원래 친절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난 친절해. 그건 딱 말할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방송적으로도 그렇고 내 사람이다 아니다 되게 심하거든 나는. 근데 난 내 사람한테 친절해. 근데 이거에 있어서 오빠가 심쿵했다면 오빠가 날 여자로 느끼는 거야. 그럼 오빠가 나한테 다가와줘.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야. 나 오빠한테 지금 날개 두 개 줬지. 닭다리도 찾아줬잖아. 오빠 나가서 놀자. 주영아 우리 그만하자. 엔딩 나온다. 그런 엔딩이 나와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아무런 대화를 해보지 않았잖아. 그거야. 그래 난 오빠 이렇게 먹는 것도 솔직히 그냥 날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럴 자신 없다? 근데 오빠를 만나면 내가 좋은 여자 될 것 같은 거 맞아.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줘야지. 왜냐면 오빠 고집이 너무 세서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솔직히 나는 고집 센 남자에 대해서 살짝 조금 반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잘한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줘야지. 왜 너만 좋은 여자만 되려고 그래? 나를 근데 오빠 타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나로서 너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곽정원이 옛날 그랬잖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나? 아 씨발 갑자기 마녀사냥의 그 곽씨? 왜 이거 나는 그 명언만 얘기하는 거야. 아하 왜? 이거에 반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 뭐 했는지 몰라.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딱 그 짤 있잖아. 짤만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랬잖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나냐 안 만나냐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라잖아. 난 그건 믿어요. 난 그거 맞다고 생각해. 팸이 그거 몰라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리고 내가 팸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행동을 안 하지.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그 짤만 봤을 때 그런 거 같아. 오빠가 나를 만나서 변하고 싶으면 그건 사랑이다. 근데 그 모습이 오빠가 마음에 들면 그게 맞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나는 결국엔 내가 밤낮 바뀌어서 살고 누워서 TV만 보다가 방송하고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게 너무 불행했어 난. 그러니까 오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가 힘들더라고. 너 이대 나왔어? 아니야. 너 서울종합예술학교 나왔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괜찮아 사랑이야 한번 듣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조금은 내 기준에 오빠 되게 열심히 산다? 방송적으로? 근데 나는 오빠만큼 열심히 사는 여자가 되고 싶지 오빠에 미치지 못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너는 씨. 난 진짜 찐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코트 형 불합방구 사랑해 줄 수 있어? 불합방구가 뭐야? 코트 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의미한 얘기인 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의미한 얘기인 게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면 내가 똥을 싸든 설 싸러 하든 씨발 방구를 끼든 저기다가 막 지려서 진짜 말하자면 저기다가 막 뭘 풀어놓든 다 별게 아닌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 단순하게 단순하게 네가 설사를 해도 별게 아닌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이야. 의미 없잖아. 아, 결론은 방송 외적으로 좀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걸 보고 그게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나도 거기에 뛰어들 수 있겠다. 그거지. 근데 단순히 심심하다고 놀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단순히 심심하다고 놀자 이건 말고.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청라에 그 이 롯데캐슬에만 사는 BJ 중에서도 나 친한 BJ가 있어. 근데도 그 친구들이랑 안 만나왔던 건 나는 그런 감정 소모가 너무 싫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오빠한테 왔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오빠가 그냥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산책하자 놀이동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오빠가 그냥 단순히 야 만나자. 아 뭐하노? 심심해. 약간 이런 건 싫다고. 뭐하노? 어딘데? 말고 주영아 카페 갈래? 확실히 말해. 주영아 커피 마실래? 이게 난 필요하다고. 그냥 뭐하노? 아 내 말투가 이렇거든. 많이 뭐하노? 야 마 뭐하노? 오키 이거 말고 주영 카페 갈래? 영화 볼래? 이걸 난 원한다고. 내가 오빠한테 헌트 보자고 왜 지랄하게 계속. 바로 전화해서 바이크 타고 맛집 투어 3년. 난 그거야. 주영기 뭐하노? 마 존나 잤노? 이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사랑을 느껴? 오빠 말투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약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오빠가 나한테 주영 나 지금 하이테이블 가고 싶은 갈 건데 너 올래? 이게 아니고 뭐 하이트뷰 가고 있는 중 약간 이러면 예를 들어 주영게이 밥 먹었노? 그 나는 주영게이야. 응 지금 무슨 말도 하자. 코트 사귀면서 하던지 아니고 우리 게이는 많이 진지한 것 같노.
그니까 봐봐 이지랄 하니까 나 이용당한 거야 얘들아 맞지? 주영개이야 나 이용당한 거죠 주영개이야 봐봐 내 마음 상처받았어 오빠 나 트라우마 이제 주영개이야 주영개이야 응 네 코트님 왜요? 난 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다 네 코트님 네 알겠어요 주영개이야 네 코트님 왜요? 이용당했어 아직 몰라. 형은 아직 사람을 몰라 아직 어려. 이제 이거 끝나면 안 보이겠군. 박은 수장인데 그 정도 말투는 이해해줘라. 게이야 그러니까 바이크 타는 시간 줄이고 주영이와의 시간을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냐고 묻잖아. 진짜 존나 아니에요. 그거는. 나 바이크 타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그냥 단순하게 너가 바뀔 수는 없을까? 왜 코트가 다 빠져야 돼? 맞아. 와, 이 말 개소리. 나도 그게 궁금해. 중학생이세요? 내가 언제 너만 바뀌라 했어? 와, 진짜 쟤 누구야? 방금 걔 누구니? 아, 쟤 블랙해 오빠. 아, 그러니까 진짜 시작, 오빠 시작에 필요하지 않으네. 그러니까 넌 말은 결론적으로 너가 됐건 내가 됐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시작을 하려면 방송 이쪽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그건 맞아. 근데 오빠 말한. 그니까 내가 말하는 건 우리 서로 노력을 해야 해. 근데 방송 외적으로 우리가 서로 노력하려는 걸 대화를 해야 돼. 이거거든 단순하게. 내가 언제 나한테 맞추라고 했어. 나 찐텐 나오게 하지 마. 짜증나니까. 내가 언제 나 맞추라고 했어. 내가 나 맞추라고 할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 안 왔다니까. 이런 식당에 밖에 나가서 데이트 몇 번 해보면 딱 답 나오는 걸 주영이가 두 시간째 혼자 노력하고 있네. 나 야, 내가 정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정답도 이 사람 정답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정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맞는 거고 야, 이게 이럴 거란 말이야. 있을 때 까일 때 여자 스탠스가 이런 거다 쉽게 말해서. 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을 속같이 보는 거라 짜증나네. 내가 아가리 왜 털어? 나 모르겠어. 주도권 싸움이고, 애초에 내가 싫었으면 왜 이렇게 말해? 어쩔 수 없이 갑을 관계가 생긴다는 거야. 맞아. 오빠 내 노래 제목 좀 갑을 관계. 이따가 지대 변해주니까 여론 이번 마냥 좋아가지고 말하는 거 봐라 진짜 찐따 새끼야. 그러니까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는. 너 사랑하노? 말투를 바꿔 너가. 근데 오빠 팬들 살짝. 너무 사랑스러워. 난 근데 오빠 팬분들의 그 성향이 너무 방송 좋다. 방송 말고 사적인 자리에서 표현해 달라는 거잖아. 진심을 비웅시나. 그러니까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분위기 오빠가 안 만들었어. 맞아 형 그냥 찐으로 좀 만나자. 이렇게 되면 진정이 없어 좀 제발 태훈이 형. 나는 찐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긴 해. 그러니까 내가 오빠를 밀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빠의 그 스탠스 자체가 나는 같은 말을 몇 시간 하게 하냐. 이 방송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 서로 공감하고 맞춰가자는 거잖아. 코트는 이상한 연애만 해봐서 그 연애에 익숙해졌다 헤어나오기 힘듦.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면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해봤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고가 없어. 저 새끼 방송에서 답답한 척 이용해서 너한테 확신 이끌어내는 거임 키우키우 당해주지 마라. 근데 나도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것 또한 이 사람의 성격이겠지. 아니 방송에서 광대진만 하던 애가 방송 앞에서 진지해지기가 어려운 거야. 방송 끝나고 얘기해. 그래 내 말이 그래서 방송 끝나고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 끝나고도 이래. 방송 끝나고도 존나 띠꺼워. 오키 진짜 아무 말도 없어. 주영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톡을 이어가지 못하게 해. 계속 오키. 얼굴 가릴 수 있어서 타는 거야 진짜로. 셔틀아 근데 너는 진짜 나 좀 걱정돼. 귀여운 척하는 거 킹 받아서 인스타 올려야겠다. 다시 해줘. 어 깜짝 미안해 저기로 해야 돼 화면으로 볼 거야 방금 그 하트 꽃받침에 저기 가서 아 깜짝이야 내가 몰랐어 씨발 깜짝이야 아 미안해 저기가 뭐라고 그냥 그 자리 아 저기 보라고 저기 화면 보라 캠 보라 아 왜 그러지 병다른 거 다 빼고 방송 외적으로 얘기하자고 그 얘기만 몇 시간째 설명하냐 됐을까? 끝. 좋아하는 사람이에서 강아지 산책 한번 못 해주는 새끼랑 진지한 만남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솔직히 이런 공역 중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주영아, 너가 진심이면 지금 카톡 프로필 코트 사진 해봐. 내 카톡 프로필 사진 니네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내보다 지금. 보여준다. 니네 내 카톡 프로필 사진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돼지가 강아지랑 어떻게 산책을 하냐? 오빠 보여줘. 오빠 카톡으로 들어가봐. 누가 다가와주길 바라지 마라. 코트형 너는 연애 피라미드 초야층 못생긴 남자니깐 융대용 화이팅. 근데 너한테 이렇게 정치질을 하다니 윤태훈. 자, 길게 얘기할 거 없다. 모든 정리를 하고 내 입장을 발표하겠다. 나의 입장은 뭐 구준표야? 씨발 X같아. 근데 이 정도면 코트 아예 관심 없는데. 나의 입장을 얘기할게. 셔터 제발 닥쳐줘. 나의 입장은 주영이 머리 좋네. 멀티 프로필 쓰네. 맞아. 나의 입장은 어찌 되었건 끼 부리려고 한 거야. 그것도 뭔지 알죠? 너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장막들 다 빠개고 난 얘기한다. 코정은 미설 주영 가자. 내 입장 방송도 삶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 내가 솔직히 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네가 받아들이는 방송 내가 받아들이는 방송은 좀 다르다. 나는 시청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다. 나는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너가 날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영 스트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바이크 동차선 주얼이야. 빨리 말해. 나에 대해서 욕해도 좋다. 코트야, 그니까 네 말은 사적으로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그냥 지금 사귀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 마인드냐? No, 그건 아니지. 여기서 어떻게 얘한테 사귀자 그러냐. 그게 미친 새끼지. 좀 또 미친 소리 하네. 내가 이만큼 다가갔으면 너도 이만큼 다가와주는. 너가 해라 이거네. 그리고 그게 방송에 켜져 있건 안 켜져 있건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겠어. 제발 좀 나가서 현실을 살아. 현실을 살아 이 시옥상 기억이야. 너는 현실 좀 그만 살고 인터넷 좀 해라. 너는 현실 좀 그만 살고 인터넷 방송 좀 보고 해. 현실 좀 그만 살고 인터넷 좀 해. 아프리카 TV도 좀 많이 보고. 방송 듣고 얘기하네. 지금 해. 그리고 데이트도 방송에서 할 거야. 주영스트가 얼마나 더 다가가야 되냐? 존나 답답하다. 태훈아 발이나 가자. 음주 음주. 마탱이 안 갔어. 진짜 팩트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대우로얄 뉴로얄 봤지? 눈 풀린 거는 잠깐의 어떤 쉼이야. 일도 안 취했어. 얼마나 갔다고 쇼비유 다가와달래. 미움치놈아 키키키키키키. 네가 차은우냐. 진심이면 남자던 여자던 궁둥짝 떼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여볼 마음이 있냐 이거 아닌가요? 맞아 농노형님. 코트야 너 생각 밀고 가라. 형님은 본질을 깨뜨려 보시네요. 우리 형님께서는 서로 만나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하면 되지. 한쪽에 어떻게 맞추냐. 아니 그냥 방송 끄고 얘기해. 방송 끄고 당장은 주영이랑 쑥스러워서 말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네가 그럼 방송 꺼지면 오빠 하고 위해 노력하기 싫지? 리드는 남자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다 해. 방송 꺼졌는데 주영아 나 있잖아. 난 네가 좋아. 헤헤. 이거 뭐야? 그렇게 하면 얘 왜 이래. 도망갈 것 같아. 그래. 아 진짜 왜 이래. 오빠 오빠 노래하는 코트잖아. 아니 이 인터넷 세계를 십몇 년간 주름 잡아놓고 왜 깝쳐? 받아보면서 힐링하자. 코트와의 바다 더럽더라. 배달시켜. 내가 잘하는 횟집 있어. 아 난 근데 여자 만나도 이제 진짜 그냥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풋사랑 하고 싶진 않아. 웬만하면 결혼 전제로 좀 만나고 싶어. 그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만나면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말을
방송 없을 때 나한테 말했다면 조금 달라졌을 거라는 거지. 어떡해! 갑자기 맨날 팬 만나고 어떡해요! 만나다 보니 다가가는 법을 모르는 거야. 아, 팬을 만났어, 뭐가? 팬 많이 만났지. 아휴. 그럼 언 그때 근데 평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오빠. 거기서 머물 거니까. 영. 어색하지 않아? 방송 꺼지고 그 어색함에 설레임을 느껴야지. 근데 씨발 그냥 계속 어색하다 피하면은 그냥 그렇게 뭐하노? 하이템을 갈 건데 뭐하노? 이거죠. 그게 시그널이었다는 건 몰라? 전혀 알 수가 없어. 끝까지 외면 안오. 왜 그랬어? 주영 게이야. 네 마음 잘 알겠다. 미안, 넌 몰라. 근데 나는 이게 오빠가 순수해서가 아니라 다 계산적인 거고 존나 다 연기라고 생각해. 네 마음대로, 네 절대로 생각해라, 주연계야. 제발 연기였으면 좋겠다. 근데 난 있잖아, 네 마음도 이해한다. 너도 나이 있고 많은 남자 만나봤을 테고. 짜증나. 지금까지 내 얘기 안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얘기 다 들었다. 뭐든지 그렇게 다 그렇게 만약 이랬다면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답을 내지 말아라. 그럼 오빠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청라 남자가 나긋하게 말하는 게 말이 되노? 그럴 거면 빼라.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할까? 오빠가 원하는 게 그거 같은데. 고백 트라우마 있어서 먼저 다가와 줘야 해요, 주영계야. 기술을 갈겨주세요. 뭐? 닥치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모든 게 나는 이제 방송 이외에 뭐가 있었다면 싹 가는 게지. 사랑할 사람을 키스할 수 있고 어? 진짜 뭐 다 할 수 진짜 할 수 있는 거지. 주영님 진짜 코트랑 정상 연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키우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말 되게 못된 게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아까부터 한 말이 그러잖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주영이가 얘기했는데 저걸 못 떠먹네. 내 말이 내 말이. 이런 비영신. 키가래도 방송에서 키가라면 안 되나? 지연계야. 그러니까 이거서. 아. 뭐 연기겠지? 찐따인 척하는 거? 근데 나는 솔직히 오빠 되게 연기겠지? 제발. 오빠 자는 거 보고 나 택시 잡고 간다잉. 왜? 켜놓고 폼은 열자. 둘이 얘기 좀 해. 와 남자가 사랑할 때. 이 술 처먹고 대화를 왜 해, 오빠? 상문 기억 기억 감정을 계산하고. 아 진짜 둘이 얘기 좀 해 그러면. 아 그럴 거였으면 씨발 방 켜고 해. 술 처먹고 씨. 짜증나.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 통화하잖아. 그러니까 방송 켜고 얘기하자고. 아, 아 존나 패고 싶다. 짜증.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나 방송 끄고 얘기할래. 지금 자고 일어나서 내일. 자고 일어나서 해. 저녁에. 내가 아까 그 뭐야. 아, 못하겠어. 내가 아까 좋은 카페 하나 추천해준 거 있잖아, 거기로 가. 형 지금 주영계이 형한테 정 떨어진 듯. 아니, 정 떨어지지 않았어, 그냥. 정 떨어졌어.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지. 정 떨어졌다. 내가 솔직히 말할까? 정이라기보다는 아, 이 모든 게 가짜면 족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긴 했어. 근데 가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 왜냐면 내 기준에 오빠는 되게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 주영이는 아니야. 지금 응.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가스라이팅의 황제군요. 남자답게 보낸다. 오빠 이거 먹어. 주영이는 지금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오빠 내가 날개 줬잖아. 하고 있어요. 나 날개 제일 좋아하는데 오빠 이거 날개 뭐라. 주영이 저 정도로 말한 거는 이미 본인이 충분히 너에 대해 열려있다고 표현해준 거고. 나 진짜 오빠. 자 이거 악성 우결충들만 계속 생성해내는 거 같다. 아니, 나 오빠. 악성 우결충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렇게 따지면 다강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여러분 너무 그동안 많이 몰입했다. 자 나의 결론은 이거다. 에어컨 합의 보고 올게. 오늘 이후로 아 그만 조용히 해. 막 난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주영이 언급하지 말래. 그래놓고 자기가 주영이 보고 싶다 이질을 하더라. 어휴 씨발 이렇게 닥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언급할 수 있지. 우리가 뭐 방송에서 뭘 했니? 주영. 괜히 뭐 생리 터져가지고 지랄. 주영. 왜? 난 이제 더 이상 BJ와 너 오빠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조심한다고 말했는데 너가 왜 혼자 지랄이냐고. 진짜야. 남자답게. 아, 우린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이게 노래 뭐지? 뭐? 정말 사랑했을까? 뭐지? 여러분 불러줘.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그거 불러줘. 악성 우결 충만 생성되는 이 방송은 절대 좋은 방송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세 풀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켜지네. 오빠 이거 다 켜지는데? 19세를 풀고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자, 무엇인가? 이 와중에도 시청자 끌고 싶어서 그렇지 오빠? 19세 풀고? 노노노. 대단하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래. 자, 이제 알았습니다. 저 깨달았습니다. 아니, 너 못 깨달았어. 저 노래하는 코트는 노래 안 하잖아. 이미지 쇄신도 많이 필요하고 저 노래하는 코트는 망했어 이미. 남자로서의 매력이 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영이한테 많이 배워야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주영스트 굉장히 밉지만 또 좋습니다. 왜 미워? 왜 미워? 근데? 오늘 이후로 저희는 이제 아미서가 내일입니다. 정말 좋은 무대 해볼까? 보여줄 겁니다. 해보자. 지금 절대 못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주영이의 과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고요. 그러므로 주영이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럼 우리 오동하자. 오동 인정? 오빠에게 있어서 제일 편하고 사랑스러운 오동하자. 아니야.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네.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오동해줄게 오빠. 내 마음 무시 당했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영이를 감히 사귈 수 없는 그런 존나 극혐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전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욕하세요. 욕해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비공개 연애? 그딴 거 이 새끼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 깨달았습니다. 오빠. 저 근데 나 방금 오빠 되게 사랑스러운 거 발견했어. 오빠 진짜 내가 해준 음식 다 먹고 설거지 했네? 알아요. 귀여워. 그래, 그럼 오빠 말대로 우리 그냥 오동 하자. 청라 오동 인정? 아니. 청라에서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남유사 MC야. 아, 그래. 그럼 이제 청라에 오빠 용느 임다 있으니까 그럼 오빠는 비즈니스 이렇게 가? 그러면? 비즈니스 이런 것도 하지 마. 뭐 규정 짓지 마. 그냥 보면은 서로 웃자. 알았어. 내 잔 어디 갔어? 예. 왜 내 잔 숨겼어 오빠? 그게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오빠. 그게 그렇게 이, 하자. 오케이, 이 이야기에 마지막 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쳐서. 네, 그냥 저는 겁이 나네요.
우린 정말 사랑하긴 해. 안 풀었어. 안 씻고 풀었어. 잠깐. 안 마셨어. 다른 거. 따라 놓기만 해. 미안해요. 용기 없는 나라서. 미안해요. 이런 사람이라서. 이거 내 노래인데. 저는 상중하 중에 아주 하남자입니다. 좀 더 다듬고 좀 더 단련하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배우겠습니다. 저의 꽉 막힌 이런 연애 방식 좋아해 줄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 근데 그걸 좋아해 줬던 여자들한테 감사해야겠다. 그러면 그래요. 용기 없는 나라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즐거웠으면 됐죠. 여러분들 즐거웠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아, 이틀 전부터 주영이와의 이런 그 재밌는 스토리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존나 짜증난 게 뭔지 알아? 뭐요? 마치 내가 오빠한테 고백했는데 차인 느낌이 드네? 아니요. 족같이? 아니요. 내가 너한테 고백한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건 좋은 스토리가 되고 시간 지나면 우린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아미소 때 보면 존나 어색하겠다. 그치? 아니지. 아미소를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그때 어색하다고. 왜 어색해? 난 지금 어색할 것 같은데 오빠. 일도 안 어색한데? 존나 어색할 것 같은데? 주영 진짜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나도 너가 좋은 괜찮다.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 괜찮은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나 허투란 얘기 아니야. 나 허투란 얘기 아니야. 진심이야. 응. 좋은 남자 만나줘. 오빠 좋은 여자 만나려면 조금 열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오빠 좋은 사람이다? 근데 오빠가 너무 닫았어. 맞아. 과거가 날 덮치는군. 에이, 급한 게 아니야. 급한 게 맞아? 아니야, 지났어 이미. 급한 게 맞아. 지났어. 많이 욕하고 많이 씹어 제끼세요. 뭐 그렇게 따지면 나도 마찬가지야. 주영이는 괜찮은 여자예요. 행복한 척해. 저 오빠 왜 저래? 왜 저래? 나 무서워. 뭐야? 아무튼 오빠가 원하듯이 이제는 청라의 최고의 오동이 돼봐야겠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설레는 오동사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볼게요. 오빠가 선 그었으니까. 하면 되지. 뭐야? 토하나? 뭐지? 내가 많이 어리다고? 미안한데 네가 존나 어린 것 같은데? 응.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유보가 말했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나는 눈이 높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그냥 나를 좋은 여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좀 맞아. 그래. 나는 그 생각했어. 코토오빠가 지금까지 만나는 여자들이랑 나랑 너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이 많이 강했죠. 난 일단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 남자친구가 잊지 않았나 라는 말을 한다는 건 헤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헤어졌어 1년 전에. 노래하는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1년 전에. 작년 7월 말 8월 초 그쯤에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연애를 한 적은 없고. 맞아요. 왜 헤어졌나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왜 말해야 돼? 준석이랑 사귀었다고 하기엔 되게 많이 이입했나 보다. 준석이랑 되게 싹 베푼데.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인데. 준석이 얘기하는 건 되게 진짜 쌉찐따 같은 게 준석이랑은 친구인 거 다 아는데. 저는 1년 전에 노래하시는 분하고 헤어졌어요. 그니까 내 말이 너무 너무 약간 이입한다. 1년 전에 헤어졌어. 준석이랑 사귀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존나 웃긴 게 약간 그런 것 같아. 불알 친구랑 사귀었다고 하는 것처럼 존나 그래요. 우린 너무 많은 BJ들이랑 친구를 엮여있기 때문에 절대 서로 그렇게 남녀 관계가 될 수 없었어. 1년 전에 저는 헤어졌죠.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결혼했다가 헤어졌죠. 타비바라는 좀 그렇고 준석이 타비니까 어쨌든. 준석이랑 진지하던데 다 연기였어. 이 말 자체가 방송을 다 안 본 거야. BJ 말하는 거고요. 그니까 그 친구는 별로 그거 할 게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어쨌든 1년 전에 저는 헤어졌어요. 1년 전에 이제 노래하시는 분하고 헤어졌고 그걸 이제 코토오빠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님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 근데 왜 자꾸 내가 방송만 하면 다 사귀었냐고 하는 게 더 짜증나는 게 방송했어. 준석 키스 키스한 적 없는데 검색창에 뜨는데 자료가 없으면 안 한 거겠죠? 어. S 해명할 필요 없어. 짜증나 진짜. S 해명하지 말아요. 전 주영이 말 믿습니다. 나 믿고 말고가 아니야. 근데 없는 걸 얘기하잖아. 누구나 해명하고 싶은 게 있죠. 아니, 오빠 이렇게 말하는 게 짜증나. 해명이 아니야. 근데 있어.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명이 아니라 없는 말을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짜증나는 애들이 짜증나는 거야 나는. 우리 내가 솔직히 생각을 해봤어. 근데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나 공개연애 무서워. 그리고 만약에 일마랑 사적으로 만나고 뭐 사귀고 갑자기 왜 나 일마 됐어? 그러니까 주영이랑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 진짜 솔직히 나 다 까놓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밀서도 진행을 하고 그런데 껄끄러워지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헤어지면은 그거 누가 감당할 거야? 나 못해. 사람들 모르는 거야. 얘랑 알려면은 6개월 이상은 알아야 돼. 그래야 연애도 가능해. 왜냐면 얘 20대 아니야. 30대고 나도 36이고 그래서 좀 무서워 솔직히. 이해하죠? 오케이 끝. 너 오빠 씻고 걸어주면 안 돼? 그래 씻고 갈게. 술 깨니까 개멋있어.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존나 갑자기 섹시해. 뭐야? 이해 좀 해줘. 내 깊은 마음의 헤아림을. 20대 아니야. 30대. 나 내일 모레 진짜 마흔이야. 그래. 제발 내 인생에 5점 남기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 그래 나도 코트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5점이 되고 싶지 않아. 씻고 갈게요. 부금 뭔데? 귀여운 부금. 안 돼. 그래. 안 돼. 뭐야 씨. 아 진짜. 마음 어렵게 잡았는데 주영이 눈빛 보니까 또 흔들려. 안 돼 윤태훈 이럴 수 없어. 전 너무 빙의 된 거야 뭐야?
편하게 볼게. 응, 나도. 근데 나 진짜 방송에 말한. 어, 귀여워. 아니 안겨. 미치겠다,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안겨, 오빠, 안겨, 안겨, 안겨. 나 존나 아니 안겨 거야, 안겨 지금 안겨 보자. 근데 나는 진짜 난 짜증나는 게 오빠 솔직히 나. 아 얘 너무 귀여워 진짜. 나 방송에서 다 존나 진심이다. 아쉽다. 왜? 우리 이걸 좀 컨셉으로 가져가자. 근데 오빠 근데 알잖아 사람들이 놀리고 뭔가 오 막 둘이 막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쳐도 근데 그런 걸 왜 따로 말하면 되는데 왜 방송에서 얘기해? 따로 말하기 싫어 너랑 오빠 방송에 쪼르 얘기하면은 난 그건 싫어 난 방송에서 얘기할래 너랑. 아 나 존나 방송용이구나. 마음대로 좋을 대로 생각해. 귀여워 오빠. 응? 근데 오빠 피부가 생각보다 좋더라. 근데 방송에서 계속 말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계속 말해도 돼?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 한 번만 꺼줘봐. 왜 그래? 나 또 흔들려. 나 어렵게 마음 잡았다고 진짜. 하지 마. 어떻게 그지? 이거지. 이거지. 맞아? 어. 주영, 응. 발렌타인 다 비워줘. 나 진짜 너무 많이 마셨어. 이미 아 그래 그래. 다 마실 아, 수 있지. 오빠 못 마시겠다고? 아 나 진짜 이제 못 마시겠어. 아휴. 토하고 싶진 않아. 오빠. 응? 근데 솔직히 내 김치볶음밥 해준 거 맛있었지? 맛있었어.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진짜야. 좀 좋은 남자 만나라 진짜 제발. 좋은 남자의 기준이 뭘까? 좋은 남자의 기준? 응. 네가 말한 그대로야. 나를 좋은 여자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상당히 희생이 필요한 거야. 난 너 좋은 여자로 못 만들어줘 미안한데. 팩트야. 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수요 확 깨더라고. 왜 선거? 아니 왜냐면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 진짜 얘 좋은 여자 못 만들어줘. 왜냐면 나 방송하고 싶어. 오 방송이랑 같이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코트콤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거웠던 멋있다. 거고 난 그러고 싶어. 미안해 미안해. 근데 나 방송 외적으로 막 그렇게 막 진지하게 시간 쏟아가면서 내 마음 쏟아가면서 못하겠어. 그것도 멋있다. 방송이랑 같이 하고 싶어. 미안해 개새끼라서. 여자 입장에선 존나 쓰레기처럼 보이겠지. 아니야 절대. 오히려 이게 더 멋있는데? 미안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아미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편하게 난 즐길래 그냥. 그래 나 즐기면 그만. 그리고 오빠 청라에서 방송하다가 심심하면 나 부르고. 싫어. 왜? 한 달에 한 번만 보자. 아 그래 그럼 아미에서 때나? 그럼 되고 뭐. 왜냐면 또 마음 생기기 싫어 너한테. 괜히 마음 생겼다가 또 같은 얘기 듣고 싶지 않고 시청자한테 까이고 싶지 않아. 되게 멋있다. 되게 나 지켜주네.
우린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믿을 수가 없잖아. 신께 맹세할게. 네? 일마랑 뒷결한다? 날 죽여도 좋아. 나도 신께 맹세할게. 글마랑 정마랑 뒷결한다? 신께 맹세할게. 진짜 신께 맹세할게. 나도 맹세할게. 일마랑 절대 뒷결할 일 없어 진짜. 근데 우리가 진짜 약쌉 오동 되면 존나 재밌긴 하겠다 오빠. 어쩌나. 나 빨리 여자친구 만들래. 그래. 나 같은 안전한 언니가 어딨어. 싫어. 난 오빠가 약간 안전한 오빠가 될 것 같은데. 헐, 이미 사귐이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렌다. 그만 척척해. 이거 왜 척척이야. 짜증나게. 여러분, 나 코트콘 마려워. 어떻게 하는 거네? 그 전에 이제 저 아름이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친구랑 진짜 뭐 말도 못 섞고 내 입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도 참 그렇겠지만 그 코트콘이란 걸 했을 때 시청자들이 참 좋아했었어. 그거 여러분도 좋아했던 거는 인정해줘. 아깝거리지 말고. 그렇게 방송이랑 함께 하고 싶어. 어,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러면 똑같이 말할게. 나도 손정수라고 있었어. 아, 하지 마. 앨범 같이 내고 이렇게 했어. 하지 마. 뭐 씨발 네가 하면 되고 나 안 돼? 너 똑같이 하고 싶은 거야. 난 똑같아. 나도 했잖아.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진짜. 나는 음악 같이 하고 싶어. 하지 마. 결이 다르잖아. 잠깐의 연애였지만 넌 완전 다르잖아. 응. 아무튼 난 음악 같이 하고 싶어. 내가 음악 할 때 행복한 느낌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 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래. 배준석도 사귀었잖아라고 하기엔 되게 짜증나는 게 존나 찐친이었는데 방송을 안 봤네. 그러니까 난 그런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해. 방송을 안 봐서 그래. 과거는 과거라 생각. 그게 나한테 어떤 그 걸림돌도 되지 않았어. 근데 다만 주영이랑 만약에 헤어지면 씨발 그게 또 뭐야.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BJ들이랑 그 전에 일단 얘랑 뭐 진짜 남녀관계로 만난다고 쳐도 그게 또 나도 BJ고 얘도 제 일의 존재가 있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감당해. 싫어. 진짜. 그치 에바야. 사람들은 그리고 추접스러운 이야기야. 난 어쨌든 항상 공견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숨길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 확실한 관계에 있어서. 주영이 표정 눈에 띄게 좋아졌네. 왜일까? 코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걸 거야. 돌싱 프레임이 아니라 돌싱 맞아. 혼인신고하고 그거 파혼된 거지. 난 뭐 그게 맞아. 돌싱이건 뭐고 네가 애 딸린 것도 아니고 그거 큰 흠 아니야. 그래. 근데 이제 이거에 주영아 왜?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필요한 솔직함이었을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 굳이 갖춰야 될 솔직함이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오빠 팬분들인데 지켜주고 싶은데? 오빠 팬분들인데 이렇지 않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뭐 누구 만났어 배준석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애초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웃겨서 그런 말 말하는 거야. 오해받기 싫어서. 오히려 난 솔직한 게 맞잖아. 난 돌싱아 아니야 여러분들. 나는 돌싱도 아니고 그래서 난 조심스러운 거고 당신이야.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모든 게 솔직하고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비를 발언할 필요가 없다고. 난 임신 중이야. 내 배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요. 저번에도 말한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가깝게 있구나. 살고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조건적으로 주영이랑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쨌건 멀리 길게 봤을 때 얘도 고집이 세고 나도 고집이 세요. 난 얘를 뭐 어떻게 프린세스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난 너무나도 현실적인 ESTJ이기 때문이죠. 난 ENFJ이고. 이제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영이 보는 데 있어서 그냥 이제 앞으로 아뮤즈는 무조건 같이 가야 돼. 그래. 네 차를 타건 내 차를 타건 너무 좋아. 그거는 너무 무조건 좋아. 응. 같이 우버 응. 우버 택시 이용하듯이 응. 그렇게 할게. 너무 좋아. 어.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알겠지만 주영이 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콧박이들의 채팅 그리고 내 방송에서 콧박이들이 또 주영스트 주영스트 모자를 한다. 난 주영이를 언제든지 다시 금칙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내 방송에서 사실 그렇진 않거든.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 넌 너가 알아서 해. 근데 난 내 방송에서 그러니까 오빠 방송에서 내 개인 방송에서 방해가 된다. 나는 싫습니다. 오늘도 그래 오늘도 그랬고요. 네. 약간 그런 거 같아. 오빠도 나도 약간 뭔가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입해줬던 거 같아. 근데 나는 한 번 너 안아보고 싶다. 나 너 한 번 안아봐도 되니? 근데 나 한마디만 하고 싶어. 됐어 알았어. 내가 너 안고 싶어. 일어나. 아니 왜? 봐봐 방송. 아 좀 꽉아 넣어. 아 좀 제발. 왜? 어느 부분에서? 뭐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핫했지? 아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응? 뭐?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응, 왜? 왜 너에게 사심이 갈라 그랬냐? 뭐 개소리 아니. 아니야?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야? 해봐 뭐야? 나? 응. 나 원래 좀 못생기고 좀 추할수록 유혹에 취약해. 너가 한 행동이 모두에게 전하는 따뜻함이라면 나에게는 그건 두근거림으로 다가왔어. 그게 다야. 존나 병신 같았다. 나 병신 새끼야. 오빠 공개연애 몇 번 했어? 나? 응. 나 공개연애 한 번 했지. 한번 해보니까 느꼈지. 공개연애 하면은 병신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런 거 있더라. 공개연애를 한 번 하니까 그 이후에도 무조건 공개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랑 만나려면 많은 책임감이 필요하고 서로 많이 짊어질 게 커. 솔직함은 좋지만 그 솔직함 때문에 서로 감당해야 될 그리고 뒷결하는 연애보다 좀 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랑 나랑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 그치. 나는 약간 너무 약간 처음부터 말해버릇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말하더라고. 요즘 썸남 있어 이러면서 말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뭐 있더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 앞으로도 공개연애는 절대 안 할 거야. 결혼할 여자 아니면 내가 그래. 공개연애는 지옥이야 여러분들.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고 내 안티가 있는 한 공개연애는 너무나도 지옥 같은 것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오빠만큼의 무게를 못 가져봐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공개연애가 지옥이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안 해봤거든? 근데 내 기준이야? 맞아. 근데 나도 오빠의 위치였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엮이기만 해도 나의 과거가 되는 거야. 내가 공개연애를 해버릇 하니까. 얘도 아까 내 친구 준석이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난 진짜 걔랑 존나 씹해프거든? 근데 너 이게 이미지 약간 괜찮아서 이런 게... 그거 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네가 자꾸 이렇게 그대로 하더라고. 갔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조금 약간
그래서 오히려 친구 관계도 불편해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약간 공개 연애를 두 번이나 했다라는 과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둘 다 BJ라면은 네. 공개 연애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그래서 오빠한테도 조심스러운 거지. 오롯이 이미지 안 좋은 사람이 다 가져가야 돼.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한테 어쨌건 편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죽어도 공개 연애 안 할 거야. 앞으로도. 왜냐면 웃기게 그렇게 치면은 진짜 그러니까 그 언급되는 그 친구 말고도 여기 롯데캐스 사는 오빠랑도 엄청 옛날부터 친구 같고 하는데 약간 사람들이 되게 하나만 그냥 특정 잡아서 엄청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왜 술 한잔 하고 얘기해. 네. 아이씨, 오빠도 마셔. 짠해줄게. 왜 나는 그냥 나는 그냥 공개 연애를 두 번 했을 뿐인데 내가 누구랑만 엮이면 다 존나 내가 뭔가 직결했고 징결했고 이렇게 상상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너무 사람들은 근데 생각보다 너한테 크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래 나도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할 것만 잘해도 그러고 싶은데 그거야. 뭐냐면 그러고 싶은데 나한테 한 번도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오빠랑 방송하니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빠한테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설명해 주는 거야. 짜증나 그게. 나한테 와서 하던 거야. 내 방송에서 하던 거야 차라리. 나 혼자 방송할 때 와서 어그로 꿀도 막. 근데 괜히 오빠한테 그러잖아.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빠 관심도 없는데 괜히 와서 그래. 진짜 그 말아 그럼 넘어가 유순하게 그거에 그래 대해서. 관심 없는데 오버하는 게 아니라 얘기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내 방송에 안 나와 그냥 그렇다고. 주영 왜?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나 원래 말이 많아. BJ 말이 많아야지. 주영 그만 얘기해. 추해. 추하다고 말하는 거 진짜 짜증나. 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너한테 새끼야. 알았어 주영. 알았어. 그냥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그냥. 너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가볍게 그래. 말하는 게 짜증나요 씨발. 주영. 넌 작은 거인이야. 너는 그러니까, 커. 너는 내가 커. 그러니까 제발 입 닫아. 알았어. 마셔. 너나 마셔. 아 진짜 콩바다. 우리 쥐도 안 처먹고 나도 지랄이야. 이 정도면 내가 너 따라갔어 많이. 웃기지 마. 아까 얼마나 존나 처마셨는데. 오빠. 머리가 두통이 심해. 오빠. 응? 립밤 있어 나 여기 탔지. 키스 갈기고 싶으니까 제발 내 앞에서 입술을 내밀지 마. 아 씨발. 아니 립밤 있냐고. 저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립밤 바르지 마. 저번에 발랐어 여기. 아 여기 있다. 저번에 원조또랑 나랑 다 발랐는데 오빠 미안. 그것도 여기 중심을 안 발랐어. 옆으로 옆으로 발랐어. 원조또가 발랐어? 같이 발랐는데. 원조또 남친이 있어? 없어. 없어? 응. 뚜뚜 귀엽지. 아니. 이거 창맨 그거야? 아니. 아니네. 아니네. 그라페. 고맙다 그래도 와줘서. 진짜로 지금까지 내 방송 보고 있을지 몰랐어. 재밌던데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 나는 약간 내 사람이 약간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나는 오빠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오빠의 그 방송들이 다 너무 재밌더라고.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젠 내가. 나는 그럼 네 사람이니? 어! 내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난 주영이의 내 사람 로얄 멤버에 들어가고 싶어. 그게 뭔데? 로얄 멤버가? 좀 더 특별한 사람. 그러면 술을 자주 마셔야 돼. 나 우울할 때. 꺼져. 나 우는 거 보면서도 귀여워해야 돼. 그래야 내 사람이야. 꺼져. 로얄이야. 그래! 이거부터가 맞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의 그런 바이브를 못 봤잖아. 네 우는 걸 볼 바엔 방송하겠다. 그래. 이런데 뭐 어쩌라고. 저 이렇게 말하면서 맞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야. 딱 좋은 아니 입이... 아니 우리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빠가 끝났어 새끼야. 너가 마음을 고쳐먹은다면
그땐 새로운 뉴 스토리가 펼쳐질 거야. 난 10년간 안 바뀐 나의 SNS가 어떻게 바뀌지? 바뀔 수 있어. 그래도 집에서 처박혀서 넷플릭스만 볼 수 없죠. 어, 마, 그거 봤어? 뭐? 그 있잖아. 아, 아, 그 넷플릭스에 365일 그거 있잖아. 주영. 왜? 이번에 새로 나왔던데? 또 다른 거 나왔던데? 주영. 왜, 왜, 왜? 짠해. 왜, 왜, 왜? 안 짠해. 맛있게. 뭐지? 나 그 남자 주인공 되게 좋아하는데?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토현이? 아니. 왜, 왜, 왜? 마셨어. 오빠 근데 나한테 거짓말 안 해도 돼. 주영. 그러니까 오빠가 못 마시면 못 마시는 걸로 괜찮아. 손이 자꾸 나의 고관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 고관이 뭐야? 고관. 아 그러면 심장. 어. 고환이겠지. 이비가 끝을 불러줘. 우리 내일 무대 잘하자. 응? 응. 네 오빠. 목 무리하지 말고. 네 오빠. 좋은 무대 보여주고. 네 오빠. 음방의 어메로서. 네. 음방의 어마이로서. 음방의 어망으로서 최선을 다해라. 오빠 내 왜 두피 봐? 오빠 나 그거 했다? 응. 내가 여자 파트만 불렀어. 나중에 보내줄게. 불러. 이걸로? 알지? 이렇게 했죠? 목 아파. 아니 나중에 연습하라고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 어 알지. 어우 뭔가 시원섭섭합니다 여러분들. 오빠 나 뭐라고 전화했어? 아이고 BJ 주연수 때야? 나 코트 게인데 나도 주영 얘기해줘. 그 주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말고. 많이 마셨네 근데? 오 술 잘 먹노. 미안하지만 내가 오빠도 잘 먹어. 증명됐어 오빠. 까불지 마. 와 발삼 다 끝냈다. 해봐. 한 줄로. 아니 그 한 줄. 이런 넌 게 정말 음방의 어망구야. 넌 진짜 망구. 망구야. 왜? 안에 뭔가 잔뜩 쌓여 있구나. 뭐지? 약간 그거거든. 그 뭐지? 그 점쟁이 같아. 왜? 나 별로 안 쌓였는데. 많이 쌓여 있어. 오 태망구? 나 인생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망구야. 응? 왜? 아니야.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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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오빠는 여자의 이상형에 그 약간 뭐가 있어? 내 이상형? 응응. 내 이상형은 나만 존나 말한 것 같아서. 내 이상형은 날 편하게 해주는 사람. 대화 통하는 사람. 그럼 약간 신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많이 안 바래. 뭐? 엉덩이 검버섯 같은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야 검버섯이? 엉드름. 엉드름 어떻게 있어? 뭐야? 엉덩이 여드름. 엉덩이에 유분이 있어. 뭐야? 웃으려고 하지 마 빨리. 아니 진짜야. 엉덩이에 그 여드름 썩 난 자국? 엉드름 오돌토돌 난 여자가 싫어. 오빠 누구 만나고 뭐야? 뭐했어? 뭐야? 아 그냥 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웃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진짜. 아 진짜로 엉덩이 매끈했으면 좋겠어. 엉덩이 빼고 다른 거 말해봐. 엉덩이 빼고? 응. 신체적으로? 응응. 신체적으로 약간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 너무 야한데?
36살이 뭘 야해. 할 때 이런 여자? 응응. 그냥 그냥 성욕 강했으면 좋겠어. 36살이잖아. 성욕이 강했으면 좋겠어. 근데 성욕 강한 거는 그 만들어주기 나름 아니야? 애초에 성욕이 강한 여자들 있어. 승부욕 세고. 아 진짜? 좀 내 데이터에는 승부욕 같은 것도 좀 세고 약간 보이시한? 약간 남성 호르몬이 좀 흐르고 있는 여자들이 성욕이 세더라. 남자처럼 해야 돼? 뭐야? 뭐래?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승부욕도 좀 있고 또 남자랑 대화도 은근히 잘 통해. 왜냐면 남성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털털하고 그런 여자들이 진짜 성욕 개세더라. 개? 아 그런가.